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신문팀장 용호입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김지혜 공정국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공정국장 김지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8월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도내 프리랜서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 프리랜서들의 근로 실태 및 주요 불공정 행위 등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 부분이었습니다. 프리랜서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로서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법적 또 정책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프리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비임금 근로자로서 경제성과 독립성을 갖고 전문직 및 준전문직 이상의 숙련도를 갖춘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특수고용 근로자는 프리랜서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차 조사에서는 도내 프리랜서 1,246명에게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전체 프리랜서 업종을 5개로 구분하고 업종별로 7에서 8명씩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내 프리랜서의 숫자는 약 14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교육, 컨설팅, 연구, 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약 31%였으며 이는 전국적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보통신개발서비스 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2.4%, 또 음악, 연극, 미술, 만화, 게임 분야 10.3% 등 이 분야들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 활동 시작 계기입니다. 응답자의 52%는 자발적으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답한 반면 48%는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프리랜서가 되었고 같은 이유로 프리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밖에 없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3.7%, 불만족한다가 56.3%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만족의 이유로는 적성 흥미도 일치도가 높고 자율성이 높으며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자신이 가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불만족의 이유로는 보수 또는 소득 수준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보수의 책정 기준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이라는 점, 또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활동 시 애로사항입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득의 불안정성, 일감 구하기의 어려움, 낮은 작업 단가 등 경제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 기회의 부족,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프리랜서의 연간 평균 소득은 2,810만 원에 불과했으며, 그중 40.6%는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다음은 부당행위에 관한 경험입니다. 전체 프리랜서의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주된 부당행위의 내용은 계약 조건 이해의 작업을 요구, 부당한 작업 내용 변경 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행위에 대하여 프리랜서의 53.9%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개인적으로 처리한다 라고 대답을 했고 43.4%는 참고 견딘다 라고 답변하여 전체적으로 불공정에 대한 거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작성과 사회보험 적용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72%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존재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9.9%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대다수가 고용산재 등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리랜서들이 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 방안입니다.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프리랜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또 기업 내부 기능의 외주화 등 추세에 따라 프리랜서를 포함한 전형적인 임금 근로계약과 형태를 달리하는 용역 계약 형식의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제일 먼저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형 프리랜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프리랜서들이 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 방안들을 이 플랫폼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1인 자영업자로서 세무, 노무, 특허 등 각종 행정 처리의 어려움 해소와 또 교육 훈련 기회, 각종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하여 프리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불공정 피해 상담, 법률 상담, 계약서 자문 등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일감 수주 채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네트워크 지원과 온라인 중심의 피해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프리랜서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서 이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거래 구제 지원을 위하여 계약서 자문, 법률 자문, 불공정 피해 상담과 각종 행정 처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세무, 노무 등의 각종 교육을 먼저 실시할 방침이고, 공정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프리랜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가 없습니다. 중계 시차를 고려해서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중부일보 김수홍 기자님께서 첫 질의 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경기도형 프리랜서 플랫폼에 대한 차후 추진 방향과 플랫폼의 단계, 콘텐츠 등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의입니다. 네. 프리랜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선은 그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에서 프리랜서에게 이제 줄수 있는 일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일감을 좀 중개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각 프리랜서들이 업종별로 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스스로 뭐 업무와 관련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동시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근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몇 개의 이제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으로 인해서 프리랜서들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그 공정 계약서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공공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예, 다음 MBC 홍의표 기자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구축 등 향후 방안 이외에 기존의 경기도에서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노동국을 바탕으로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 힘써왔는데, 특수고용노동자에서 제외된 지금 제가 발표한 이 프리랜서에 관하여는 그동안 지원 정책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경기도에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프리랜서가 확산되는 추세에 비해서 그에 대한 지원 방안 내지는 보호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실정이라서 거의 이제 전국 최초의 어떤 프리랜서 지원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수원방송 박일국 기자님입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전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의입니다. 예,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그 공정국 내에 공정경제과가 우선적으로는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추가 질의가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개시차를 고려해서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